of everyone this day. Sermon's title is Jacob and Esau, Reconciliation and Recovery. Reconciliation and Recovery. Genesis chapter 33 and 1 to 16. 자, 오늘은요, 야곱과 에서의 화해와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거, 임마누엘은 행복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십니까? 복음 때문에 행복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Emmanuel is happy. God is with us. Jesus did Christ's job and the Lord is together with us. So we are happy to do this. Where do you find happiness from? Be happy person due to gospel. Jesus is the Christ. 1번입니다. 눈을 들어 에서를 보다. 야곱이 눈을 들어서 에서를 보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1절. Looking Esau by raising eyes.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And Jacob lifted up his eyes and looked, and behold, Esau was coming to kill Jacob. And with him 400 men, and he divided the children unto Leah and unto Rachel and unto the two handmaids. 여기서 낯사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기서 보면 들어보니 이런 개념인데 정확하게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Lift, lift up. 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겁에 질려 몸둘 바를 몰랐던 야곱이었어요. 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 이후엔 무엇을? 약속의 말씀. 왜 약속의 말씀 언약이라고 하냐면 약속이니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언약, 약속의 말씀. 성취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만 받는 게 아니고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 이후엔 믿음으로 담대한 상태가 되었어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이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Before this, we had no place to stay as we were scared. No, Jacob had no place to stay as Jacob was scared. However, after believing the words of a promise, Jacob became dear with covenantal faith. What do you believe? How do you believe? We are called as people who overcome like Israeli. Second, 두 번째입니다. 승리하고 화해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창세기 33장 3절로 4절입니다. Jacob and Esau who reconciled after victory. Genesis chapter 33 and verses 3 and 4.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인본주의 썼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인본주의 썼던 거죠. 라헬도 마찬가지.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죠. 약속의 말씀을 그 부분에서 안 믿었었기 때문에 인본주의, 잔머리 쓴 거예요. And he himself passed over before them. And bowed himself to the ground seven times until he came near to his brother.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And Esau ran to meet him, Jacob, and embraced him, and fell on his neck, and kissed him, and they wept. 쌍둥이 형제지간 아닙니까? 수아하라고 하는 거 엎드리다, 경배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존경하다, 몸을 굽히게 하다, fall down. 라이프 페이스 다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땅에 납작하게 엎드렸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야곱은 에서에게 다가가면서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혔어요. 다리를 심하게 쳐는 야곱이 에서에게 일곱 번이나 절을 했다는 것은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잘못했죠. 잘못했기 때문에 또 보응받아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삼촌 밑에서. 왜 삼촌 밑에서? 어떻게 굽혔죠? 완전히 땅에 엎어지듯이 엎드렸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들, 죄악 때문에 분열되고 분리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우선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세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고 말씀이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주님이다라고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화해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서로 간에 잘못을 했다면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되겠죠. 때가 돼서 야곱은 에서에게 용서를 빌었죠. 완전히 땅에 엎어지듯이 엎드렸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Jacob bent his body to the ground seven times with approaching to Esau. Bowing seven times to Esau means the best treatment as Jacob lips lag a lot. How did he bend? It appears he lied face down as falling down on the earth perfectly. 세 번째입니다. 야곱의 예물을 수락한 에서. 창세기 33장 8절로 11절. Esau who accepted Jacob's present.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때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짐승들을 가지고 왔냐 이거죠. 에서가 그래서 야곱이 표현하죠. 내 주님께 주께 경의를 표하는 단어예요.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거니 네 소유는 너에게 두라. And he said, What meanest thou by all this company which I met? And he said, To find favor in the sight of my Lord. And Esau said, I have enough, my brother, that which thou hast be thine. That which thou hast be thou. 찬물이 써서 이삭에게 모든 축복을 얻어냈죠.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And Jacob said, Nay, I pray thee, if now I have found favor in thy sight, then receive my present in my hand, for as much as I have seen thy face, as one seeth the face of God, and thou wast pleased with me.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Take, I pray thee, my gift that is abroad to thee, because God had dealt graciously with me, and because I have enough. And he urged him, and he took it. 자, 물질에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임마누엘을 누리기만 해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텐데, 언약적인 믿음이 없어서 야곱이 또 리브가와 잔머리 쓰면서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 왔잖아요. 진심어른, 이게 인생 스토리예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인생의 지문이 다양하듯, 인생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계 속에서의 스토리. 그 속에서 오직 언약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하시는 거죠. 주의 말씀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에 따른 축복의 보응이. 따르지 아니하면 아니할수록 재앙의 보응이, 심판 형벌의 보응이 오는 겁니다. 영원한 내세의 심판도 존재하지만 이 땅에서도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 얘기할 때 너무 내세 심판에만 꽂혀 있어요. 아니거든요. 우리 현생에 있어서도 심판받고 내세에 있어서도 심판받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이냐, 형벌이냐, 그 차이죠. 진심어린 화해를 이루기 위해 그 마음으로 물질을 에서에게 전했습니다. Mind exist in a where materials exist. Jacob should have been Israeli if he could enjoy Emmanuel. However, he had no covenant of faith, so he stole Esau's bless with tricks with Rebecca. His mother. He transmitted a materials of what the mind to fulfill sincere reconciliation. 나는 어떻습니까? 정녕 주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정말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물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보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마음의 표현을 물질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데, 은혜에 감사한데, 입으로만 한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 믿음의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진짜로 보세요. 왜요? 싸움에서 승리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게? 주님께서 그 중심과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온전한 믿음을 누리는 것이 나중에 찾아올 은사와 연결됩니다. How about you? Do you really appreciate the Lord? Then express your mind as materials. The Lord is watching all the course and behaviors. Enjoying ultra faith is connected with the spiritual gift which will come later.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Those who will get the words of the Lord's kingdom.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Follow after peace with all men and this sanctification without which no man shall see the Lord. 약속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말은 쉽지만 내 마음이 쉽지 않죠. 그게 싸우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내가 언약을 누리면서 진정 언약대로 실천할 때 모든 재앙의 세력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믿음의 세계가 글쎄, 무한대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하튼,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영역이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어떤 부분은 믿는데 어떤 부분은 안 믿잖아요. 그죠? 자, 믿으면 그 믿음대로 믿음의 열매를 얻지만,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많은 기회를 주시고,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언약을 누리며, 진정 약속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 영역 속에 역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든 재앙의 세력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결박이 된다고요. 힘을 못 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주님을 온전히 볼수 있죠.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게 되어지죠. 깨달아지게 돼요. 내일도 보여지고 미래가 보여지고 여러분, 내일이 보여지고 미래가 보여진다는 거, 그 얼마나 귀한 응답입니까? 그냥 오늘의 십자가의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일과 미래에 펼쳐질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온전히 깨달아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온전히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온전히 체험한다는 개념과 비례한다고요. The words of a promise is achieved. What we have to do is just obeying as the words. What we enjoy promise and act as a promise.
All the power of the disaster, disaster is collapsed, and we can see and experience the Lord perfectly. Do you want to see the Lord perfectly? The answer is very simple. We have to enjoy promise, the words of a promise, and act as the promise. 결론의 두 번째, 나라와 제사장의 은사, 은혜로운 선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여러분, 결론은 요한계시록으로 도출해내야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 대부분이 초신자나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기본적인 구약의 말씀, 기본적인 신약의 말씀, 기본적인 역사서, 서신서, 이런 삼적인 메시지만 전달하면 어떻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겠냐고요. 심히 염려스러워요. 물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결국에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성 예수님의 새 집은 하나님의 새 집, 하나님이 성전 되시고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가 될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에 새로운 땅 위에 도래할 그 천국,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은 상급의 현장이고 나중에 이루어질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면서 누려지고 체험되어져야 갈 수 있는 현장이거든요. 영원한 어떤 천국의 개념 속에서의 구원은 우리가 정령 성령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도래할 내려올 천국, 이 천년 왕국은 충실해야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상급의 개념 속에서 보면 그래야죠. 그래서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도 여러 이단 단체를 활용해서 가라지를 뿌리죠. 대표적으로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 그네들이 다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참 안타깝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듣는 자는 들을 것이고 누릴 자는 누릴 거예요. 제가 카톡으로도 사역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이 그 이름이 바뀌었나 봐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인 줄 알고 계속 메시지 보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카톡이 긴 문장이 와요. 가만히 보니까 신천지 교리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제가 잘 알죠. 지피지기 하는 사람인데. 현장에서 5년 동안 제가 신천지 집사 만나면서 다 파헤쳤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저희 교회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약속을 했어요. 이만희 씨가 돌아가시면 우리 교회 오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됐죠. 그래서 제가 신천지 교리를 얼추 알아요. 그분이 다른 분으로 바뀌면서 저한테 그 내용을 보내더라고요. 다 사람마다 분량의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분복이 있어요. 말씀을 알아가고 누리는 것도 분복이 있어요. 다 자기 분복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정죄하고 쉽게 업신여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죠.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우리 말이 조금 길어지는데. 만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만국. 그런데 그분은 그 만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all nations를 말하는 거예요. 열방. 뭐, 유독, 뭐, 특별히 존재하는 개념보다는 열방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오는 만국이 있습니다. 열방이 있다는 거죠, 열방이. 그런데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만국도 있지만,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만국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주 인격성 있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참 인격이 좀안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잘난 척 하시냐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카톡으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굵직굵직한 거, 제가 신천지의 교리를 좀 알기 때문에, 아닌 것들에 대해서, 원어적인 관점에서 제가 드리거든요. 그러면, 뭐, 선택받은 자는, 자기 것으로 삼겠죠.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답을 드렸어요. 성도님,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만국도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만국도 있습니다 하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만국, 그 성경 구절을 보내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복이죠.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가는 거니까. 이 만국 자체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 만국이지, 영어는 그냥 all nations의 열방이에요, 열방. 그렇죠. 그 열방들 가운데 들어가는 열방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열방이 있는 거죠. 들어가는 열방은 이기는 자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이기지 못한 자죠. 그래서 더 이렇게 이 땅에서 고난 당해야 될, 재앙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단한 번에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 한다고 해서 전체가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각자에게 주신 분량의 복이 있어요. 말씀의 은사의 영역 속에서도.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It madest them to be unto our God and a kingdom and a priest. Priests and they reign upon earth. 결국에 온 땅을 통치하게 된다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 왕국 자체가 돼요. 실제 하나님의 왕국이 내려오는 거지만, 우리 자체가 또 왕국이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신묘한 세계죠. 그러면서 제사장으로서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겁니다. 자, 이때 말하는 그들은 장로, 24장로를 의미하는데, 24장로는 이 땅에 완성될 나라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자들이죠. 이미 영생의 몸으로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성에 이미 올라가 있는 그 센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분복대로 들어가 있고, 순교자의 영들은 제단 밑에 있는 것이고. 자, 순서 오늘 제대로 듣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그 둘레로 24장로들의 보좌가 있어요. 영생의 몸으로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성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단 아래에 순교자의 영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영역이 바로 낙원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영역 속에 지금 죽어 있는 성도들의 영이 쉬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도 질서가 있듯이 하나님의 세계 당연히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믿음 생활 온전히 누리고 생명 살리는 사람은 더 존귀한 은사, 더 존귀한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침노하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부디 무천년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영역이지 참고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이지 학설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영역이지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주신 분복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이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언약적인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도 예비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오늘 이기면 돼요, 믿음으로. 오늘 이겨내고, 내일 이겨내고, 매 순간 이겨내고, 끊임없이 이겨내면 끝날까지 이겨낼 거 아닙니까? 오늘 이기는 거예요. Elders are those who will enjoy the kingdom of Christ that will be completed on this land, this earth. And those who will enjoy bliss of a priest. Not only them, but also those who overcome with covenantal faith will also enjoy this. I believe to be prepared this bless on them. Who? People who overcome today at the moment.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기기 원합니다. Dear lovely God, we want to overcome today.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Please let us be believed the covenantal message, the words of a promise will be achieved.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ith gratitude, we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men. 할렐루야.